이렇게 정말 예쁜 강이 있고 또 서울에도 이렇게 한강이 너무 예쁘게 있고 하니까 평양이 한쪽으로 떠오르네요. 와, 근데 여기서 보는 서울은 진짜 너무 아름답다. 달이 또 이렇게 밝게 비치고 서울이 한 번에 보니까 이 분위기 조합이 너무 잘 맞아. 오, 여기 진짜 분위기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 왜 이렇게 새까만 엄청 어둡다. PD님, 조명 씨 언제 오는 거예요? 아, 지금 온다 그랬는데 좀 늦는다고 연락 왔어요. 아니, 너무 덥다고 해가지고 더위를 좀 날려보내려고 이렇게 예약까지 다 했는데 이렇게 늦으면 어떡해요. 이거 30분에 출발한대요. 빨리 연락 좀 해보세요, 연락. 알겠습니다. 기다려 봅시다, 어쨌든. 오게 좋고. 일단 유성 씨 먼저 타서 기다리는 게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타긴 할 텐데 그래도 같이 타려고 지금 다 준비해 놓은 건데. 왔어? 여기 1점. 아, 미안해요. 아, 괜찮습니다. 네, 아, 왔으니까 됐죠. 아직 조명 씨 지금 안 와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원래 30분에 출발해야 되는 버스가. 좀 조용히 해봐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아, 너 와서 반가워가지고. 네. 저기 유성 씨 혼자 보낼 수 없어가지고 제가 정말 백미나 달리기를 한. 아, 정말 학교 때 이후로 아, 처음이죠? 네, 10년 만에 백미나 달리기를 한 것 같아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그 더위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어요. 아까 좀비도 그려져 있는 것 같고. 뭐 우리 어디 끌려가는 건 아니죠?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저 한번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더위를 확 날려보낼 수 있어요, 이 버스 타고 가면. 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이렇게 뻥 뚫려 있으니까 원래 버스는 창문이 다 닫혀 있잖아요. 네. 와, 이렇게 타보니까 기분이 진짜 새롭네요. 이게 고궁, 뭐 전통시장, 서울 곳곳에 있는 관광 명소들을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내려서 또 관광을 하다가 다시 타서 또 이렇게 이동하고 이런 코스가 있는 버스예요. 근데 오늘 저희가 탄 이 버스는 남산만 가요. 남산 가는 거예요? 남산 가는 거예요. 남산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을 다니면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네. 한강이 있어서 그런지 기온이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시원한 바람이 분 것 같거든요. 여기 시원한 바람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밤에도 여기 와 있나 봐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더위를 식히려고 오는 것도 있지만 한강 주변에서 다양한 축제나 행사들이 열리거든요. 한강 몽땅 축제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뭐 영화 상영회도 해요. 그리고 또 밤도깨비 시장을 위해서 다양한 먹거리들을 판매하는 그런 행사도 많이 하거든요. 들어봤어요. 밤도깨비 시장이 열린다고.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한강을 많이 찾아요. 나는 이게 한강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평양의 대동강 생각나가지고. 혹시 대동강 가봤어요? 아, 혹시 가봤어요? 근처에도 못 갔구나. 아, 평양 문턱도 못 들어갔어요. 정말? 네. 아, 그래요? 그래, 뭐 평양이면 아무나 다 가는 건 아니니까 못 갈 수도 있죠. 아, 네, 그러니까요. 아니, 대동강도 정말 예쁘거든요. 유보도가 뭔진 알아요? 도로 아니에요, 유보도? 참. 도도. 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도길. 도로. 네. 그렇죠. 네, 거기로 연인들이 대동강 옆으로 쫙 걸어다니고 그 옆으로 또 이렇게 큰 건물들도 있어가지고 인민대학 습당도 딱 있고 정말 아름답거든요. 저도 보도 시간에 봤어요, 인민대학 습당. 아, 대동강 옆에서. 뉴스도 아니고 보도에서 봤어요. 주최사상 당연히 같이 있는 거 봤어요. 네. 아, 근데 진짜 평양에도 이렇게 정말 예쁜 강이 있고 또 서울에도 이렇게 한강이 너무 예쁘게 있고 하니까 서울 보면서도 또 평양이 한쪽으로 떠오르네요. 최근에
최근에 평양에도 뭐 이렇게 분수쇼 같은 걸 대동강에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가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전기 사정으로 네. 네, 좀 못하긴 했었지만 옛날부터 됐었습니다. 정민 씨도 갔다 왔다고 이렇게 생색을 또 정말 항상 아주 티내게 못 가본 사람하고는 말이 한 통해가지고 뭐 공감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제가 듣다 보니까 되게 웃긴 게 북한 사람한테서 북한 얘기를 북한 사람이 듣고 있다는 게 참 웃기네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북한을 이렇게도 몰라가지고 되겠어요? 아유 정말 평양만 모릅니다. 해산만 아는 건 아니고요. 저 해룡에서 왔어요. 저에 대해서 아는 게 뭐예요 대체? 기대도 안 했지만 이 정도는 저 아, 너무 실망입니다. 오 여기 진짜 분위기 조성하고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새까만 엄청 어둡다. 우리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이렇게 소름 돋으니까? 네? 완전 이거 뭐 더위를 날려보는 거 이정 뭐 또 음악이 뭐야? 또 음산한 음악이 나온다 또? 뭐야? 뭐야? 자 남산 올라가요 신나게 이제 그만해 무서워 혹시 이렇게 여기 와 오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요? 네, 어머나 이런 데가 있네요. 와, 와 세상이 너무 예쁘다. 열쇠를 여기다가 왜 거는지 혹시 아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아 정말요? 네. 유성 씨 여기서 몇 명이랑 올라와 봤어요? 어머나 내 것도 어디 여기 있을 텐데 잘 찾아봐요. 내 이름 있나? 어디 잘 있을 거야. 한번 찾아봐. 와 근데 여기서 보는 서울은 진짜 너무 아름답다. 그렇죠? 여기 진짜 명당이네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 약간 조명이 여기가 이태원 쪽이에요. 여기가 이쪽이? 아니 해방촌. 그치 무슨 여기 해방촌이고. 뭐 북촌이나 뭔가 이렇게 좀 네, 여기로 좀만 내려가면 저 미군기지 있고 저기 간악산이에요. 간악산 저기 지금 반짝반짝 하는 거 알죠? 네 저기 간악산이고 그 여기 앞으로 내려가면 서울대가 저희가 있고요. 칠보산이에요. 오늘 달이 또 이렇게 밝게 비치고 이렇게 서울이 한 번에 보이니까 이 분위기 조합이 너무 잘 맞아요. 가족 단위를 이렇게 오신 거예요? 네. 어디서 혹시 오셨는지? 강원도 영월요. 오늘부터 휴가여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애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검색하다가 그냥 타게 됐어요. 거기서 뭐라고 써있던가요? 그냥 호러투어 여름에 오싹하게 날려버리라고 더위를 그렇게 써있길래 애들이랑 재밌을 것 같아서 어찌 오싹하게 뭔가 더위가 좀 날아갔나요? 무서웠어요. 무서웠지? 뭐 울라고 해야 돼. 울라 하네. 울지마 울지마. 괜찮아. 네. 가족만의 뭔가 이 더위 탈출법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특별한 건 없고요. 네. 집에서 에어컨 켜고 있는데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 오늘 다녀보니까. 아, 그래? Where are you guys from? Germany. Oh, Germany. Yeah. What was the weather between in your Germany and here? It's a lot hotter and yes, really moist. Moisture? Yes, here? Yes. How did you guys know about this bus tour? We found a flyer in the tourist information center. So how was it? Really great. Yes. I guess like the stop, because like the view on top overall the city, it was really great. Beautiful. We've never been to a big city like this before. So it's really impressive to see something like this. Okay. Yes. How was the horror section? I was scared. I was really scared. But it was fun. It was a lot of fun, yeah. Would you like to come to take the bus again? Yes, yes. I would recommend it. Yes. Who? To who? Friends visiting Seoul. Yeah. 사실 북한은 밤 시간만 되면은 길거리 거의 다니는 사람도 없고 진짜 그 이렇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들이 뭐 이렇게 시골 아니면 도시 사람은 진짜 없거든요. 밤에 아무리 더워도 나가지 못해요. 너무 어둡고 어디 앉아있을 공간도 제대로 없고 하니까. 근데 남한은 이렇게 좀 더위를 쫓을 수 있는 야외 공간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밤에도 이렇게 조명이 밝아가지고 뭐 어디든 하나도 무섭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밤인데 약간 낮 같아요. 낮만큼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냥 이게 일상이 그냥 편하게 나와서 이렇게 더위를 쫓고 저희도 한번 가서 좀 쫓죠, 더위.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성경무 다리 참 밝지요. 보름다리 길게 보내는 거야.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아 정말 이거 북한에서 많이 하던 거잖아요. 맞아요. 아 이건 진짜 북한 사람들만 웃을 거예요. 전혀 아마. 못 웃잖아요. 네, 지금 하나도 안 웃네요. 보름달이 느끼니? 이거 아니, 얼마나 웃긴 건데? 유성 씨가 못 살렸어요. 아니 뭐 안 되면 다 무슨 내 탓이에요? 오늘 버스 타고 어땠어요, 버스? 아 버스? 네.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네. 아 저도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전명 씨가 안 오는 줄 알고 전 처음부터 진짜 마음 졸이고 탔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그죠? 저는 서울이랑 평양이 이렇게 뭔가 다른 듯 닮은 도시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또 오늘 공기가 정말 좋았잖아요. 맞아, 진짜 맑아요. 제가 여기 보였다. 한국에 와가지고 북한을 딱딱 떠올리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공기가 맑아서 정말 이 건물과 하늘이 환하게 보일 때 그 순간에 고향 생각이 딱 떠올라요. 오늘도 그랬어요, 진짜. 네. 아니 저는 진짜 버스를 예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타면 창문이 가렸으니까 이게 건물이 좀 멀게 느껴지고 뭔가 좀 현실감이 없었는데 이게 창문도 없고 하늘도 다 뚫려 있으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깜짝이야. 왜 자꾸 그래요? 오늘 끝났어. 버스 투어 끝났다고 이제 그만해요 좀. 아이.